이게 대화 키스신이요. 봄꽃이 너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출사표 보러 갑니다. 다시 해도 되나요? 다시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 안녕하세요. KBS 수목 드라마 출사표 OST에 참여하게 된 이달의 소녀 츄입니다. 우선 저희 멤버 중에 진솔 언니가 저희 이달의 소녀 대표로 처음으로 OST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저희끼리 따라도 부르고 어디 갔을 때 시간을 한 바퀴 약간 이런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괜히 영상 찍어서 보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요. 저도 OST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나 선배님의 OST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출사표 화이팅! 봄꽃은 설레는 짝사랑 감정을 봄꽃이라는 단어에 비유를 한 건데요. 굉장히 단어들도 예쁘고 들으면 가성들도 많이 나오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사랑 노래에 딱 제격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우선 멤버들이 진솔 언니 OST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즐거워했거든요. 와, 노래 진짜 너무 좋고 잘한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저희도 이번 봄꽃을 멤버들끼리 다 같이 돌림 노래처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즐거운 노래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할 멤버들 모습이 눈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장점보다는 약간 자신 있는 점은 가성을 제가 좋아해요. 가성이 나오는 노래도 좋아하고 그렇게 가성으로 부르는 것도 제가 좋아해서 제가 가성? 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들어도 질리지 않는 사랑스러운 가성! 질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나 선배님이 이제 짝사랑 상대를 그리워하면서 다리 위를 홀로 쓸쓸히 걷는 그런 장면? 아니면 키스신? 이게 돼요? 키스신이요. 저는 키스신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 이렇게 제 목소리가 Love you 이렇게 들어갔으면 참 좋았었겠거든요. 그래서 욕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되게 분위기도 오묘하면서 가야금 소리가 이렇게 똥똥 터지는 그런 노래에 제 목소리를 한번 입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 OST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봄꽃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최고예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작년에 좋은 기회로 웹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배워서 성숙해진 모습으로 연기에 한 번 더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고 싶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라는 것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수목 드라마 출사표의 OST를 참여한 춘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나 선배님이 참여해주신 드라마에 저도 OST를 참여하게 되다니 너무 영광인 순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장면에 제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렇게 박수 한 세 번만 딱 쳐주세요.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출사표 시청하러 갑니다.